실제 엔진 모델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터치를 했으면 엔진 모델이 전달되었었죠. 여기 보면은 valid, invalid가 있습니다. invalid가 현재 false예요. valid란 말이죠. 뭔가를 넣었을 때도 뭐 넣어나 안 넣어나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또다시 여러분 두 번째 입력했을 때입니다. 역시 invalid는 false. 그 베리드는 트루죠. 당연히. 그렇죠? 아, 베류가 아니고 베리드가 됐죠. 여기 있구나. 베리더는 트루. 그렇죠? 베류는 제가 방금 입력한 값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 필드는 베리드, 유효한 필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required라고 하는 HTML5 표준이에요. 이거는 표준 디렉티브입니다. required를 할당하게 되면 이 input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입력사항이 되는 거죠. 필수 입력사항이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커스만 클릭을 했을 뿐이에요. 엔진 모델의 valid 여부를 보니까 valid는 false가 되어있죠. 그죠? 제가 이걸 닫고 그러면은 또다시 한 번 더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또다시 엔진 모델이 만들어졌죠. valid 여부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입력을 해야지 트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밑에다가 뭔가 출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div에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name field is required. 적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항상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name field is required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입력하지 않았을 때만 나타나게 하기 좋죠. 그래서 일단 먼저 챙겨볼 수 있는 게 ngif를 쓰는 거죠. ngif 해서 자 위에 있는 ng모델의 값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ng모델에 지금 error가 떠 있네요. 작성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엔진 모델의 방금 valid field 그죠? valid property의 값을 불러오면 되겠죠. 엔진 모델이 뭐죠? 엔진 모델이 우리가 여기 first name 2로 해놨네. first name으로 이름을 붙여놨죠. 그죠? 따라서 이 first name을 가져옵니다. 그죠? 이게 css select죠. 그죠? 그래서 first name 가져와서 얘의 이 first name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ng 모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좀 뜨는 게 있는데 별로 뭐 많이 뜨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valid 요게 만약에 true가 아니다. true가 아니다는 이게 not 붙여주면 되겠죠. not valid 라고 하면은 요 name 필드가 required 이게 나타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first name입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됐네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 나타나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포커스를 썼는데도 안 나타나는 것은 뭔가가 깨졌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ngif first name valid 여부가 예, first name의 ng 모델은 잘 들어가 있고 그죠? 요거는 상관이 없고 아, 그럼요. 아스테리스크를 빼먹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자, name field is required 됐는데, 요걸 클릭하는 순간, 해서 뭔가를 입력하는 순간에 사라졌죠. 이제 유효한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자, 다시 다 비우고, 그러니까 name field는 다시 required 됐죠. 그죠?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required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여기 입력을 해서 컷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이게 나타나게끔 하는 게 더 낫겠죠. 그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 엔진 모델에 있는 그 중에서 엔진 모델에 쭉 보시면은 터치드라고 있죠. 지금 터치드 트루 한번 우리가 클릭하면은 트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써서 first name 예, touch다.
터치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니까 엔드 엔더 이렇게 하는 거죠. 터치다. 퍼스트 네임에 손을 댔는데 커서로 한번 찍었는데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게 요 조건입니다. 그럴 때만 요걸 표시를 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만 요 div가 이제 전 표시가 되겠죠. 화면에 다시 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클릭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떠나가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게 ng 모델에 있는 property, touched와 valid 요 두 가지를 써서 이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ng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메소드도 굉장히 많죠. 이 메소드들과 프로퍼티들을 불러서 필요한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밸리데이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